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이제 김동응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해야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다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목표를 바르게 그리고 높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이 어, 교회 카페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왕과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왕과 마음을 부드럽게 할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영적으로 볼때 우리의 안에 왕과 마음은 영적인 암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암 무서워하지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암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왕과 마음 영적인 암이 다 제거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중에 혹시라 혹여라도 못사님 어, 어제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완고한 것 같습니다. 제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스러운 것 같고 완강한 것 같습니다. 완강한 암소와 같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까? 저도 희망이 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어, 떻게 해야 왕과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이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스피커가 약간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첫째, 왕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여기서 묵은 땅은 한때 경적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황무지가 되어서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 땅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가 않고. 교만과 아집이라는 자갈과 각종 제약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밭이 바로 향무지 같은 땅이에요. 묵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할 수 있는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갈을 드러내고 잡토, 잡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 자백과 회계를 통해서만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불의를 좋아해서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자꾸 완고해지는 것이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변화되고 싶고 고침받으려는 마음이 더 크셔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깊이 회개하게 되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요 영적인 수술과 같아요.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와 불의를 사랑했던 것을, 제약된, 거, 제약된 삶을 사랑했던 것을, 세상에 제약된 것을 추구했던 마음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암을 제거하는, 어, 그런 비결임을 여러분 꼭어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욕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지만 반대로 죄를 자꾸 회개하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한 후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런 마음을 결단하면 여러분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서 양심이 결,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삽니다. 사람이 양심을 자꾸 거스리며 살면 마음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쉽게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 주님, 내가 맨날 주님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 아름다운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면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깊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계속 샘솟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왕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경청하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고한 마음,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자꾸 교회에 나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10년 가운데 듣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냉랭한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방이야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 같은 단단한 마음, 왕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그 왕고했던 반석 같은 돌 같은 마음이요 깨서 깨 부셔집니다. 깨 부셔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칭찬만 듣는다고 막 변화됩니까? 진짜 사람이 변화되려면 자기 의 실상을 보고 자기 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책망을 들어야 변화될 수 있고 그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찔림을 받은 상태에서 변화될, 변화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실제로 변화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그냥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쓰여 있지가 않아요. 성경은 교훈의 내용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냥 감동적인 말만 쓰여 있지 않아요. 교훈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나타내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요.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칭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근데 매번 아빠, 엄마가 칭찬만 해. 바뀝니까?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철없는 자식이 마약을 하고 있고 철없는 자식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갈때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만 할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잘할 때는 칭찬하는 것이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그 부모가 책망한다고 나쁜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받으시는 아들마다, 사랑하시는 자마다, 책망하시느라,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멸망길로 가면 안 되니까, 원수마이가 역사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내 자녀가 소중하니까, 내 자녀가 구원을 얻어야 하니까, 성경에는 책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회자들이요, 책망의 설교를 안 해요.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합니다. 감동적이고 교훈의 내용만 해요. 그건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망의 설교도 해야 되고, 바르게 하는 설교도 해야 되고, 의로 교육하는 설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목회자는 어느 한 부분만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설교를 해야 성도님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교회의 설교가 교훈과 감동을 주는 설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 가면 여러분의 양심을 푹 찌르는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책망하는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망하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막 외치잖아요. 너무 좋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아, 저 교회 오는 목적이요. 뭐 교회 뭐 뭐, 교회에서 뭐 도움받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저 변화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은혜로 나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감사한 게, 사람은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책망의 설교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계를 회개, 촉구하는 설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일반교회 목회자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성도들을 듣기 싫어하는 거북하는 설교를 못합니다. 성도들 떠나갈까봐 헌금이 줄어들까봐 자기 목회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목회는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면 안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에 목회자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도들 비위 맞추는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 그런 설교자를 귀한 설교자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과 같은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연고 발라서 낫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안 됩니다. 습관적인 죄는 요 계속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영적인 암과 같아서 사람을 지옥불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어,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변화된 삶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성경에 성경하고 다 달라요. 성경에는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그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를 강조하라다 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듣기 싫어해요. 아 교회 만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를 끊어버리라고 난 싫은데 불의를 좋아하지 말라고 난 싫은데 나는 계속 불이 좋아할 건데 나는 계속 죄를 사랑할 건데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봐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그냥 사변적인 믿음 그냥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촉구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 아산 병원에서 암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더라고요. 한국의 3대 어, 유명한 그암 수술을 잘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병원들은 여러분 수술이 암 수술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항암치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 수술을 받으려고 해요.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그 아픈 수술을 돈 내고 받으려고 그래요. 그 힘든 수술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됐든 빨리 받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요. 암을 제거하고 살려고. 자기가 이대로는 죽으니까 암이 퍼지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돈을 내고 항암치료 그 힘든 항암치료를 받고 배를 찢어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이죄된 마음, 왕관 마음을 뿌리 뽑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굳은 마음, 왕과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 뽑아야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로 신앙생활을 이제 뭐부터 시작하느냐. 말씀에 찔림받고 회개하는 것부터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죄를 끊어버리는 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걸 도와주지 못하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자기 삶 속에 똑같이 불신자처럼 죄 가운데 살아. 똑같이 마음의 미움을 품고 살아.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영적인 수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고 계속 변화된 삶,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마지막 때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에 길을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사욕,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게 해줄 수 있는 목회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데 이 목회자를 자꾸 세상을 끊으래.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누가 죽였어요? 헤로디아. 그 헤로데 어, 부인의 딸을 죽였죠. 근데 헤로데 부인이 왜주 딸을 딸시켜서 헤로 헤로 세례 요한의 목을 가, 가져, 가져오라고 그 음란한 춤을 춰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네 소원이 뭐냐? 이거 듣고 다 얘기하게 네네소원을 뭐냐? 그러니까 <laughs> 엄마가 시키잖아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 오 어, 목을 원한다고. 그그 헤로디아의 엄마가 왜 그걸 원합니까? 이세례요이 자꾸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어, 어, 음란하게 이 여인을 이 여인과 만나는 것입니까? 왜이 여인과 어? 이 여인을 왜 부인으로 삼는 것입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례요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 딸을 통해서 세례요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요. 진리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거기에 속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해도요,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듣고 싶어 하셔야 돼요. 내 양심에 찔리더라도 찔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아, 못사는 설교 들으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아, 내 실체가 드러난 거,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 그래도 그런 설교를 자꾸 들어야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우서 4장 3절에서 4절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잘못된 곳에 빠지느냐.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나, 어, 바른교회들은요, 바른교훈을 말씀합니다. 바른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을, 욕심을 회객해 하는, 죄를 회객해 하는,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그런 바른교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자기 소욕을 추구할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진리에서 그 길을 돌이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욕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의 욕심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도 그 불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중동에서 여러분 돼지를 죽이는 게 굉장히 쉽대요. 돼지를 어떻게 죽이냐면 돼지가 좋아하는 그 열매들을 계속 띄엄띄엄 이렇게 주다가 도살장으로 끌고 가다가 도살장에 가서 탁 먹을 치면 돼지가 죽는다더라. 돼지가 좋아하는 그 먹을 것만 계속 주면 돼지는 그냥 아무 아무 생각 없이 도살장 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요 선악과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지옥 불에 던져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찌든지 여러분 지옥불로에 이끌려고 멸망시키려고 마귀는 사활을 걸고요. 주님은요.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게 하려고 여러분 회개시키고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갖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회개의 촉구를 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이 따라가지 마세요. 죄를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어, 회개해도 주님, 어,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집중해서 하나님 정말 저 변화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특별 기도했는데요. 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 뜨겁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며칠 동안 그냥 시, 심령이 뜨겁고 저도 지금 막 마음에 불 타요. 할렐루야!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더 생기고요. 결단하는 마음 더 생기고요.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고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싶고 한번뿐인 인생 후회할 인생 살고 싶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났습니다. 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왜 들으세요? 설교 말씀은 내가 고침 받으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변화되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학교 공부하든 학원 가서 공부하든 몰랐던 지식, 몰랐던 성경 지식을 하나 알았어. 어, 오늘 그거 알았네. 아브라함의 자식 아들이 이삭이었네. 아, 중요한 거 배웠네. <laughs> 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려, 변화되려는 그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고침받으려는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생겨났다면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뽑았어요 근데 누굴 뽑았냐? 어. 사랑의 교회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을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한국교회 대붕 100주년 기념대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때 설교할 때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회개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듣기가 싫어,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 자신도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카르모사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의 목회생활을 보면서 탄식하며 회개하셨어요. 내가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 솔직히. 성경에서는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회개라는 설교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어 듣기 싫어하네. 성도들이 이거 싫어하네. 싫어하는 설교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점점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성경적으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회개와 믿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회개와 믿음을 전했어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요. 회개라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니까 회개를 끊 돌려내 버렸어요. 복음의 메시지에서.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 통해서 회개라는 메시지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회개라는 메시지를 자주 들으시지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듣기 싫어서 목회자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뭐예요?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도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고 그랬어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사랑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지적인 동의, 사변적인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 진리와 바른 진리를 왜곡시키고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부감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고침바라는 마음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삶은 바뀌지 않아도 돼. 마음은 바뀌지 않아도 돼.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냥 기독교 신앙의 논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심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삶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사람들이 나무를 무엇으로 할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알수 있다. 하나님도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다. 그 사람의 열매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 행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한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카는 목사님의 고백이 한국계 목회자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계 많은 목회자들이 책으로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정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사람의 눈치를 봐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치사 선택하면서 성도들이 거북해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좋아할만한 말씀만 전했다면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카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성도들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를 좋아하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교회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알짜배기 신자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전해야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갖고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안 하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빼버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크리스찬 종교적인 크리스찬 명목상의 신자들만 교회 안에 늘어나는 것을 오카르모사는 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듣기 좋은 설교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방망이 같이 여러분 마음을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견책하고 훈계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제시키고 편집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이 듣기 거북한 하 어쨌든, 성경 말씀 그대로 타협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그의 다리모사님이 이 일을 너무나 잘하세요. 성경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눈치 보며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로교 교리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장로교 교리라도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감리교 교리라도 여러분,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교단 교리가 다 달라요. 뭐가 진짜냐고요? 도대체 성경 말씀에 있어서 견해가 다 달라요. 도대체 뭐가 진리냐고요? 장로교 교리가 무조건, 장로교 교단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본인 장로교가 무조건 맞대요. 또 감류교는 자기가 무조건 맞대요. 침대교는 자기네가 맞대요. 그러니까 침대교 하고 있죠. 그럼 뭐가 맞냐고요? 맞는 게 있고, 틀린 게다 있어요. 성경만 제대로 맞는 것입니다. 성경말씀면 유일한 잣대로 삼아서 장로교 교리도 성경에 안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감류교 교리 중에서도 성경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작업을 다니면서 하면 30년 동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의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굉장히 대낮같이 밝은 빛 가운데 구원의 구원론과 바른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계속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실제로 성령 충만화에서 회중들에게 가마감동하는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회중들을 찌르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무리가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찌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찔림을 받습니까? 찔렀으니까 찔림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는 찌르는 설교를 했어요. 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찌르는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굉장히 찌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몰라. 성경 을 읽어보면 굉장히 예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굉장히 칩니다. 그런 신앙생활 은 지옥자식 된다. 예수님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정말 이렇게 허울만 있는 신앙생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아 나는 사랑이 많다. 니네가 부족해서 그렇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난다 너희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여 주여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건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불의를 사랑하면 불의를 좋아하며 불의를 끊는 회개를 안했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그 날에 너를 도무지 모르리라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인자한 면도 있어요, 사랑의 면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의로운 면도 있으세요, 준엄한 모습도 있으세요. 일반 교회는 인자한 모습만 자꾸 예수님을 그려요 그래서 예수는 무조건 다. 다 허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불이, 불이함 가운데 살아가면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사람을 진노를 바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하심을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실로. 죄를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찌르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두두부류가이나는 거야. 한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하고 그 베드로 설교 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이 사람들 술취했다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야. 아,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본인들을 합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베드로를 뭐라고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은혜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항상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함부로는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바르게 반응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해도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달라진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듣고요. 듣고도요. 아, 전모사님왜 맨날 회개하라고 자꾸 설교하셔. 전모사님은 왜 자꾸 순종하라고 설교하셔. 자꾸 교회만 다는 것들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셔야지. 왜 이렇게 거듭나라고 강조하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든 무엇을 듣기 싫어하든 목회자라면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것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님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죄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완고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진리의 말씀 찌르는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 자체가 좌우의 달선,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듣는 사람으로 알금 찌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검이기,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맨날 그냥... 그냥 따뜻함만 느껴지고 찌르는 게 없다. 진짜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는요 따뜻하게도 설교를 해야 되지만 찌르는 건가 같은 설교를 반드시 해서 여러분의 찔림을 받게 하고 각성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회개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해야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건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르는 거예요.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여러분 영적인 수술이 일어납니다. 사람이요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습관된 죄가 끊어버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칭찬만 듣는다고 끊어진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좋아했고 사랑했던 죄, 이미 내삶 속에 아주 그냥 딱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은 죄, 이거 끊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이걸 내가 10년 좋아했는데, 20년 좋아했는데, 30년 좋아했는데,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기가 쉽다고요? 칭찬만 듣는 설교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의 설교를 들어야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0년 동안 내가 끊어버리지 못했던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암 선고를 받을 때암 선고가 두렵기 때문에 아, 내가 그 암이 결론이 어떤 이 암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을 의사로부터 듣게 될때 의사의 설교를 듣게 될때그 설교 말씀에 마음이 감동이 되면 수술을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싫어하는 사람도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지금 보세요. 당신 암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1년은 못 삽니다. 당신 반드시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하는 설교 말씀에 반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암은 두려워하면서 마음의 암은 안 두려워해요. 영혼의 병도건안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육신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영혼 불멸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 가서 살든, 영혼이 지옥에 가서 살든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침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지 않고 오늘 치유, 치유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왕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매일 서로 건면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왕고해지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일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시브리서 저자는 단가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건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았고, 성도들도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하면 그를 사랑해서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권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고 교회 에 나오지 않고 시험 들어서 그냥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그 사람 살아, 그 성도들을 그냥 내어 버려도 방치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시험 드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겉면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주님 옆에 나오셔야 돼요. 성도님 이 마지막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으셔야죠. 주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점점 세상에 빠지고 있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구원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과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건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더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 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제하듯 말을 해 버리면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잠언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려 올뉴...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러므로, 건면하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건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상대에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도들의 건면을 여러분 달게 들으실 수 있는 겸손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과 세장님과 또 주위의 성도님들이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여서 이런 사랑의 건면, 믿음의 건면을 해 해주, 주실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칭찬의 말밖에는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도 그렇고 건면도 그렇고 책망의 말이나 건면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만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듣는 것또 견책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잠언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의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25장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일. 정금 장식이니라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칭찬은 사랑이 없더라도 할수 있지만 그러나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전에서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책망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누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정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마음에 게 정제가 들서 해주는 말 이거 다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저 집사님을 사랑을 기도하는데 저 집사님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될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집사님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집사님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할 때 여러분 그그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여러분이 청종할 때 그것은 금고리와 같이 같이 있는 것이고 정금 장식처럼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온유함으로 훈계하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진심으로 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제가 솔직히 여러분의 듣기 거북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 저도, 저, 여러분, 이제 따뜻한 설교도 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laughs> 그러나, 이런, 이런 말씀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 여러분이, 여러분, 죄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여러분, 암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몸을 굉장히 해롭게 해요. 죄를 사람이 가볍게 여겨요. 목회자들마저도 죄를 가볍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죄의 실상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저주의 삶을 살지 않도록 지옥 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 우리 마음의 왕과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복음을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찾으며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집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느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각장 각종 죄, 뭐 방탕함이나 술취함이나 각종 죄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질 것을 경계하시면서 뭘 촉구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 전에 충분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전에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데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설교 듣기 전에 한3한 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설교를 들어 보세요. 훨씬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집니다. 더 깨달아집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부들에게 설교를 하죠. 서울청년부에서도 설교를 하지만 수련회 때도 설교를 해요. 그러면요, 수련회 때는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청년들이 마음바이 설교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바이다 느껴지거든요. 너무 부드러워. 3박 4일 동안 계속 이, 이분들이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 뭔 얘기를 해도 막르르들고뭔 얘기를 해도 아멘하고, 뭔 얘기를 해도 회개하고. 근데요,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청년들이. 뭐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청년들도 어른과 똑같아요 얼굴이 굳어져요 아무리 웃기려도 빨리 끝나세요. 뭐다 그렇다는 게 이렇게 그런 청년도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사람의 마음이요 기도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찾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만 올려드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요 이번에도 제가 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얘기를 하시더라 이건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왜 어떤 사람 맨날 은혜 받고 울고 정말 얼굴이 해가지이 밝아지느냐. 그사람이요 정말 전심으로 믿음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짧게 기도하더라도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한 10분만 기도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여러분 전심일 때 목소리 안 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 그 홍수 나가지고 떠내려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내성적이어도, 살려주세요! 큰 소리 외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떠내려가는데,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에요. 제 딸이에요 살렸어요. <laughs>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변화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전심을 하는 게 부르짖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찾지 않아서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막혔던 문들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살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기 생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아 어, 모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준비가 되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너희 삶 속에 지금 필요한 은혜들을 주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도움을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어, 여러분의 막힌 모든 영역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약 문제가 연예인들 사이에 이슈가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면서 어, 많은 어,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젊은들 사이에 마약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아주 값싼 합성 마약을 만들면서 이 중국 정말 악한 나라예요. 이 합성 마약을 만들면서 저렴한 가격에 이 젊은이들이 이 텔레그램이라는 이런 SNS를 통해서 쉽게 마약을 접한다는 거예요. 마약은 한 번만으로도 중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 중독자가 이야기하는데 뼈 모든 게 부서지는 그 고통을 당한대요. 모든 세포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대요. 너무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대요. 그 순간, 처음 마약하는 그 순간만 쾌락을 느끼는 것이지, 그 후에 그 마약으로 인하여서 고통은 너무나 크다고 말씀하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마약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세 군데밖에 없대요. 첫째, 정신병원에 가게 된답니다. 마약을 끊, 마약 중독자는 둘째, 감옥에 가게 된답니다. 셋째,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마약을 끊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운명은 딱세 가지랍니다. 병원, 정신병원, 감옥, 죽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왕과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면 갈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왕과 마음, 죄를 고집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끝까지 품으려는 마음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갈 곳은 여러분 끔찍한 지옥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과 마음을 갖고는 갖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 1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구절에 보면 왕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고침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에 아무리 죄가 많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금 죄를 끊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그때 복음을 붙들고 오늘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오늘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미루려는 마음도 완고한 마음이요. 생활의 염려가 그 사람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는, 생활의 염려로 가득해. 이 사람도 완고한 마음이다.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돈의 욕심이 가득해, 마음에. 이런 사람도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욕하는 것처럼 들리면서 설교 말씀을 오히려 들으면서 불평하는 생각이나 비판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사람. 이것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 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영적인 수술을 해,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려는 마음들 고집하려는 마음들 불순종하려는 마음들 이 왕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어린아이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누구에게 예수님의 피가 적용이 됩니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회개하려는 사람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실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각박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는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살고자 했지만 아버지, 오늘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왕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의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 삶이 바뀌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소서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경건하게 살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있고 점점 더 기후는 이상기후가 덜어져 있고 부치마 살인이 늘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처체의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마시옵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강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